세상의 석진을 씻어내는 계곡 물소리,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절집의 풍경 소리, 복잡한 세속을 떠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는 산을 찾고 산의 주인인 절집을 찾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 8만 4천 번뇌를 털어버리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곳. 그 고요함과 청명함에 속세마저 달아난 피안의 세계. 불법이 안주할 수 있는 탈속의 가람, 속리산 법주사다. 속세를 떠난 산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속리산. 속리산 1호는 우리나라 8경 중의 하나로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경치가 뛰어나고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일찍이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속리산을 일러 금강산 다음으로 이만한 수석이 없다고 칭송했다. 법조사는 그 속리산의 남쪽 자락에 포근히 안겨있다. 불교회와 연구가 강소연 박사. 그는 법주사의 다양한 유물과 그 속에 담긴 예술론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 이 길을 몇 번이나 걸었다. 속리산 법주사는 속리산이라는 명칭 그대로 속세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곳에 오면은요, 이렇게 포근한 그런 따뜻한 품에 안긴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주 큰 규모의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법주사는 불교 미술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그런 귀중한 불교 미술품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히 이렇게 법주사를 다시 찾게 된 이유는 특별히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탱화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신라 진흥왕 14년 의신조사가 창건한 법주사는 현재 조계종 5교구 본사다. 의신이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와 이곳 산세의 웅장함을 보고 불도를 펼 곳이라 생각해 법주사를 세웠다 전해진다. 신라 해공왕 12년에는 진표율사가 미륵신앙의 중심 도량으로 중창하며 대찰이 되었다. 정유재란 때는 절간이 모조리 불타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다시 삼형대사와 벽암대사가 대대적인 중건을 했다. 그 과정 속에 건축, 불상, 회화, 공예에 이르기까지 많은 미술품이 새로 만들어졌다. 법주사로 향하는 길목에 속리산의 명물 정이품송이 있다. 속리산을 방문한 세조가 소나무가 있는 길목을 지나며 그 가지에 가마가 걸릴 것을 염려하자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올렸다 한다. 이에 세조는 기특한 소나무에 정이품의 벼슬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금 보시는 이 소나무는 벼슬을 받은 소나무라고 합니다. 정이품 벼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장관급에 해당하는 벼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이품 송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보통 소나무는 이렇게 구불구불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정이품 송 소나무는 보시다시피 중심에 한 가지가 울긋게 하늘로 쭉 뻗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 15m가 된다고 하는데요. 연령은 한 600살에서 800살 정도 되는 고송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중심 줄기가 쭉 올라가고요. 양쪽으로 가지를 이렇게 우산 또는 천개처럼 이렇게 드리우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에도 정말 멋진 그런 소나무입니다. 이제 속리산 입구에서부터 이런 세조와 얽힌 에피소드를 가진 정이품 소나무를 만나서 아, 이 법주사가 그리고 또 이 일대가 세조와 굉장히 범상치 않은 그런 인연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소나무입니다.
맑은 시냇물에 걸쳐놓은 수정교를 건너면 고성이 울창한 숲길이 이어진다.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은 순백의 설경. 마치 천상의 세계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금강문을 지나면 드디어 법주사 경내로 들어서게 된다. 금강문을 세우지 않은 사찰도 많다지만 법주사는 금강문과 천왕문이 첩첩이 지키고 있어 감히 삿된 마음을 갖기 어렵다. 탁 트여 드넓은 법주사 경내는 그 광대한 규모를 짐작케 한다. 금강문을 통과해서 이 속리산 법주사 경내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광활한 터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사찰들은 산 속에 있어서 그래서 뭐 산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경사가 가파르다거나 단을 쌓아서 건축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속리산 법주사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산속으로 어느 정도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내에 들어서시면은 아주 드넓은 광활한 평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입에 있는 금강문과 그 다음에 가장 끝에 있는 대웅보전이 일직선상에 아주 가지런하게 이렇게 그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팔상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금강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 천왕문을 다시 한번 통과하시게 됩니다. 보통 많은 사찰들이 천왕문 하나가 있거나 인왕문 하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주사 같은 경우에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호법신장들이 첩첩이 지키고 있는 그런 대규모의 가람이라는 것을 진입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왕문을 바로 나오시자마자 팔상전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팔상전과 천왕문의 거리가 굉장히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문의 역할이 팔상전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한 그런 역할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천왕문을 넘어서야 비로소 팔상전의 위용과 마주하게 된다. 법주사의 법이 어디에 머무르느냐 하면 바로 팔상전이다. 팔상전은 현재 유일한 목조 5층 탑으로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었으며,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탑의 역할을 하면서 불상을 모신 전각의 모습도 하고 있다. 실제 법주사에는 팔상전 외에 다른 탑은 없다. 지금 보시는 이 팔상전은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탑이라고 하면은 보통 석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알고 계신데요. 그에 못지않은 목탑의 전통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 유물이, 이 유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목탑들은 수많은 그런 전란으로 인해서 다 불타고 이제 소실되고 없습니다. 특히 이제 황룡사 9층 목탑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80m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팔상전의 높이는 24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워졌던 그런 목탑들이 대충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또 얼만큼 우람하고 또 웅장했는지 알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단서가 되는 그런 목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탑으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현판에 팔상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이 아니고 정각을 의미하는 전자가 붙어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안을 돌아볼 수 있게 어떤 건축학적 구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각에 못지않은 그런 건축조물이기 때문에 전이라고 붙여진 것 같습니다. 탑을 품은 전각 팔상전. 팔상전은 겉모습도 영락없는 탑의 모습이다. 목탑 위에 5층의 처마와 추녀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우아한 각선미는 팔상전의 기품과 장중함을 느끼게 한다. 추녀 끝에 매달려 청아한 소리를 내는 풍경소리. 항상 깨어 수행하라는 부처님의 근엄한 음성과도 같다. 드디어 불법의 세계에 올랐다. Thank you.
한상전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다란 사면 기둥이 있고요. 이 기둥의 모서리마다 다시 둥근 기둥이 4개가 이제 받치고 있습니다. 이 한 사각면의 한 면마다 두 폭의 팔상탱이 배치되어 있어서요. 4면이기 때문에 총 8폭의 팔상탱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팔상전을 찾은 이유는요. 팔상전을 보수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불상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치운 상태이기 때문에 팔상탱을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팔상전의 메인 포인트, 핵심 조형물은 여기 벽에 걸려있는 팔상탱화입니다. 앞에 아무것도 가리는 것 없이 팔상탱화의 다양한 그런 그림 디테일들을 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팔상탱화의 그런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한번 삥 둘러보시고 이렇게 맑게 정화되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출가, 성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석가모니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을 8장면으로 추려 그린 것을 팔상도라고 한다. 팔상도에서 중요한 맥을 따라가는 요령은 바로 오색의 빛이 발광하는 곳을 찾는 것이다. 일대기를 그림으로 옮긴 화산은 기념비적 사건의 대목마다 그 중심에 찬란한 오색 빛줄기로 부처님의 진면목을 표현했다. 특히 법조사의 팔상도가 특별한 것은 여느 사찰의 팔상도와는 달리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한가운데 조성된 네 벽면에 팔상전을 배치해 내부를 한 바퀴 돌아야만 팔상도를 모두 감상할 수 있다. 거기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이 공간에 들어오면은요, 여기에 한 2m 정도의 복도가 이렇게 사방으로 삥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서쪽, 북쪽에서 석가모니의 일대기가 끝나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족적을 따라가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나 한번 삥 둘러보시고요. 자신을 맑히시고 정화하시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림을 보다 보면은 저절로 탑돌이의 공덕이 쌓아지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계의 모든 중생들의 인도자이시며 온갖 생명들의 자비로운 어버이이시며 우리들의 본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 다해 귀의합니다. 팔상전은 구도자에겐 뜻깊은 공간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비로운 부처님을 고요한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며 부처님의 크신 공덕을 기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그 멀고 험한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는다. 법조사의 중심 정각인 대웅보전은 처음 보게 되면 누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한 건물이다. 아름답고 세련된 기품, 그리고 장중함이 돋보이는 모습인데 특히 사찰에선 보기 드문 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사를 창건한 창건조사인 의신조사에 의해서 축조되었었는데요. 임진왜란 때 다 불타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랬던 것을 선조 때 1624년에 벽암 각성대사에 의해서 다시 축조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대웅보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불교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화엄사 각황전 또는 무량사 극락전 그리고 이 법주사의 대웅보전은 불교 건축의 3대 건축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2층으로 된 중층으로 된 그런 정각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금산사 미륵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2층으로 굉장히 이제 장중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시면은 2층이 트여 있어서 하나의 그런 커다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안에 공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꽃같이 청정한 부처님 앞에 선다. 세상 비유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삼배일 것이다. 본전불의 고요한 모습은 법당의 정막 속에 신비로움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내면의 깊고 숭고한 부처님의 마음은 그 자애로운 표정 속에 나타난다. 법주사의 삼전대불은 흙으로 빚은 불상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다. 대웅전 대웅포전 안에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거대한 소조상 삼신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조상은 1626년에 1524년 이 건물이 축조된 이후 2년 뒤에 만들어져서 안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조상은요, 삼신불인데요. 삼신이라 하면은 법신, 보신, 응신을 말합니다. 법당에 들어오시면은 가운데 이 삼신불 뒤에 삼신불 탱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폭의 삼신불 탱화 좌우로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총 다섯 폭의 탱화가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쩐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가운데 있는 삼신불의 이 세 개의 탱화, 그 다음에 또 사천왕상 그림 다 시대가 지금 다르게 알려져 있습니다. 삼신불 탱화 중에 가장 이제 시대가 올라가는 것이 1897년도에 그려진 노사나 후불탱이고요. 그 다음에 20년 뒤에 가운데에 그 법신 비로자나불 탱화가 이제 다시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또 11년 뒤에 이 노사나불 탱화와 짝을 이루어서 석가모니 후불탱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선 후기, 조선 말기, 그 다음에 일제 초기,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상의 양식의 변화라든가 색채의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탱화에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법당의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나머지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애로운 표정을 세세하게 읽는 것과 같이 탱화도 천천히 그리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음미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난양은 천리를 가고 사람의 덕은 만리를 간다고 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공덕과 법향은 우주 전체에 그윽하게 뻗어 있어 몇 겁의 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상 그 누가 이렇게 큰 연민과 자비로 우리의 마음 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 법주사 원통보전엔 그 자애로우면서 아름다운 관세음보살 한 분이 광명의 빛을 내며 앉아있다. 원통보전 안에 보시면은 금빛 찬란한 목조 관세음보살상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관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보관에 달린 리본, 그 다음에 천이자락이 강렬하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앞에 목조상도 굉장히 그 파워풀하고 강렬한 그런 모습으로 조각되었지만 뒤에 있는 후불탱화 역시 색채가 매우 강렬하고 아름답습니다. 원통보전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 조각상과 후불탱화는 서로 이렇게 상응효과, 조화를 이루면서 관세음보살님이 갖고 있는 강력한 그런 자비의 에너지, 강력한 어떤 힘을 아주 힘차게 또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법당에 들어오시면은 항상 조각상과 그 뒤에 안치된 후불탱화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조각상과 회화는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상응 효과를 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앞에 조각상은 뒤에 있는 그림이 표현하지 못하는 입체감을 표현해 주고요. 뒤에 또 후불탱화는 앞에
조각상이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서사적인 이야기,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디테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법주사 원통 보전의 조각상과 후불탱화는 그러한 절묘한 상승 효과를 굉장히 잘 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통 보전 앞에서 바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올려다보게 되면요, 앞에 조각상의 보관도 화려하지만 그 뒤에 탱화에 그려져 있는 보관이랑 겹치게 되어서 보관이 더욱더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옷자락에 그 휘날리는 역동성을 표현했는데요. 이것 역시 뒤에 있는 후불탱화의 옷자락과 맞물려서 옷자락이 훨씬 더 두 배, 세 배 그 이상으로 힘차게 휘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시끄러운 세상과 헤어져 부처님의 법도 속에 포근히 안겨있던 시간. 어떤 인연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을까? 참으로 다양한 유물 유적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신라시대 때부터 고려, 조선, 그리고 근현대기까지에 걸쳐서 다양하게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유물들이 산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복잡하다거나 산만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그 정멸한 공적 영지의 공간이 바로 이 법주사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법주사의 명칭 그대로 불법이 상주한다는 법주, 법이 주석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정멸의 공간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법주사이고요. 바로 그런 점이 이 법주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은 바람마저 쉬어가고 구름마저 머물러 가는 고요한 불국토.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기나긴 여정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고픈 탈속의 세계. 부처님의 법향만이 그윽하게 채우고 있는 이곳 법주사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